액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391장 되겠습니다.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391장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오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누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예배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배가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저요 저는 일찍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자,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주에 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은 너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잠깐 아픈 거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저희들 영혼 하나하나가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제 서윤이가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우리 서윤이도 하나님을 알고 해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말씀의 빛을 서윤이에게 항상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하는 게 조금 미뤄졌지만 또 제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네 마음속이 그렇게 더러웠다고 너도 쉽게 변하지 않고 50년을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이고 가지 말라는 길로만 갔으니 이제 너도 그 더러운 집을 깨끗이 하나하나 소재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네가 알아주라는 그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잘 청소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 처소가 아무 방해 안 받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포럼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솔직히 나 말고도 있은 사람 있어 없어? 다 있었는데 아니, 혹시라도 뭔가가 있을까봐 손을 안 들었어. 아니 서윤이 그 그래? 우리 집에 있었거든. 어디 갔지? 서윤이 그거 가져갔는데? 같이 서윤아 안 가져갔어? 어딘지 알아. 이거 나 아까 신발장에서 나왔는데. 아니 내 거 지금 두 개잖아. 아 아니 나는 그 전에 공부한 걸 가져왔어. 여기 경태선출 거죠. 아니 언니 내가 지금 두 개니까 그냥 보는 건 상관없잖아. 정서연 이름 좀 똑같아? 아 똑같네. 아, 나 아까 신발장에서 보고 정리하면서 내가 옛날 거랑 비교했는데 똑같아서 안녕하세요 준호 여기야 여기에요 선배님 가시죠 거기에 놨어? 나 신발장에서 봤는데 뒤쪽 방에서 가시죠 그냥 이거 줘 찾았어? 아 찾았어 감사합니다 내 거 줘 자 죽는 건 귀신이네 거시기만 주셔도 돼. 거시기. 사각지대와 그러니까. 전략. 아, 두 번째 준호야.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와. 지난주에 서론을 했고, 이제, 페이지부터 들어가게 되면, 6페이지. 6페이지부터 시작할 건데, 하나
사람 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유일하게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이나 다른 것보다도 정복. 하나님하고 바로 통할 수 있는, 그치? 형상이 똑같은 것끼리는 대화가 통한다 그랬지. 돼지는 돼지끼리. 근데 이 형상이라는 거는 나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아, 나처럼 생겼구나.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야, 인간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형상이 아니라 그건 육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형상 자체가 없으신 분이시잖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영이시잖아. 그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잖아. 그래서 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대임을 시켰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할 일을 다 맡긴다 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주다가 보면 인간에게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청직이잖아. 청직이. 마음껏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네? 이런 착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임의대로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지만 딱 한 가지만큼은 뭐지? 선악과 지켜달라. 돼. 그게 뭐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만지지도 말라 이 소리 안 했어. 그냥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그지? 그래서 이걸 먹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 그지? 네. 요셉이 그 뭐지? 보디발이 임의대로 우리 이 집안에 있는 거는 내가 다스려야 되지만 네가 네 맘대로 다 해. 그러나 요셉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지. 그게 선악과지. 그지? 그게 선악과인 거지. 왜냐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리지 마. 근데 안 건드렸는데 누명 써가지고 죄인이 돼서 간 거 아니야. 그것처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 마음껏 다 하다가도 이 선악과를 날마다 쳐다봐야 돼. 쳐다보는데 따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감사해야 돼. 금지한 한 가지를 보고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나도 모든 피조물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그지?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 금지한 한 가지를 놓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사단이 딱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감사가 없어지도록 만들었지. 왜 이걸 먹지 마라 그랬을까? 지 혼자 하나님 되려고.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한 사건이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사단이 그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 마귀가 됐잖아. 근데 그 자기의 마음이 뭐냐면 하극상. 하나님 자리를 넘보리라. 똑같은 거잖아. 근데 넘보려고 했다가 자기 넘보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줬다라는 걸 알고 요 인간을 장악하면 내가 이 세상을 또 장악한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야 이거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져. 그래서 누군가의 내가 말을 딱 들었는데 감사가 없어진다. 사단. 내가 사단한테 속은 거야. 누군가의 말을 딱 들었는데
내가 금지한 모든 것들이나 내게 온 안 좋은 이 모든 상황들이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건 성령의 역사야. 근데 감사가 없어진다. 그럼 감사를 뺏어가는 존재거든. 이 존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 수만 가지를 다 줬는데 이 한 가지를 금했는데, 그치? 수만 가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를 왜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거기서 감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우리한테 뭐가 되어지냐면, 그치? 죄란 말이야, 죄. 그래서 죄의 담이 이렇게 가려져서 이제 우리가 왜 그 저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죽어서 어떤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이게 천국이고 지옥이면 큰 구렁이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던 이 자가 이 구렁이 있어서 이제 여기를 건너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야.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야. 자꾸 이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잖아. 문제 사건도 오해시키고, 그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게 되는 요 사건. 그래서 이렇게 불의가 일어나서 요게 뭐냐면 두루도는 화염검이야. 절대로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존재로, 만약에 그 영생나무를 따먹으면 죄를 가지고 영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리고 사망의 증상들이 있잖아. 늙어가고 이빨 빠져가고 그냥 정말 항문도 이상해져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안 죽어. 골골 만년. 골골거리면서 안 죽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그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자는 듯이 가면 너무 좋은데, 벽에 똥칠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 그걸 뭐라 그러지? 치매환자. 치매환자 환장하겠지. 그게 축복이냐고, 오래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생나무의 길을 그래서 막아놓은 거야. 이 문제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면 사단처럼 똑같이 영적인 존재인데 징글징글하게 죽지 않고 이제 나중에 무저갱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창세기 3장에서 떠난 그 문제로 무슨 문제가 생겼지? 저주죠. 불신자였어까지. 네. 영적 문제. 소속의 문제. 그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나. 마귀 말 듣고 갔으니까 너는 마귀 자녀다. 마귀 자녀. 와, 몸이 잘 짜놨어.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생겼지? 정신문제. 자. 하나님 없다 하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있는데 귀신 이야기도, 그 다음에 그 뭐지? 묘정 이야기도, 이런 것들 너무 재미나게 얘기하고 막 그냥 그 어디야, 우리 옛날에 텔레비에서 나오던 거 그 뭐지?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 하나님 없다 하도다. 이게 정신병인 거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내잖아.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그치?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마음에 대체품. 공허. 이걸 뭘로 채우냐면 일회용 하나님. 일회용 하나님인 우상으로. 그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이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 더 필요한 거, 이런 것들로 자꾸 채우게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회용이라서 내가 이만한 걸로 채웠다 그러면 그 이만한 게 사라질 때 더 큰 거. 풍선이 더 크게 필요한 거지. 풍선이 이만한큼 됐다가 푹 꺼지면 이제 이만한 거 갖고 해결이 안 돼.
그거보다 더한 게 들어가야지 빵빵해져. 그러면 지금 좀 행복한 것 같다가 그게 또 빠져.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게 와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채워나가야 돼. 성형 중독이랑 비슷하네. 그치. 응. 계속해서 중독되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머리, 마음,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육신. 자, 육신의 문제가 일어나지. 육신의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 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 뭐지 재정, 지금? 경제, 돈. 뭐니 해도? 머니. 머니가 필요해. 그지? 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차비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왜 이 경제 문제가 생겼지?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을 파고 먹어야 되고 하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하는 그것이 계속 흘러서 아 경제 문제 나는 없는데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더 큰 빚을 지고 있다. 큰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IMF의 빚을 지고 있고 더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딱 수돕이 되는 순간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내 돈인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게 딱 스톱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큰 빚쟁이가 되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경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육신, 흙 어떤 문제 오지? 질병. 질병의 문제가 오잖아. 사망의 질병.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 문제가 오지? 관계가 다 깨져.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를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뿅 맞았어. 너 없이는 못 살아. 너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 두 배로 이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지지. 그렇지? 그치?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어느 날 질병이 오면 이 질병 때문에 돈 문제 생겨야 되고 이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가족. 좋았던 게 관계가 또 깨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간다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또 바람을 피다가 또 뭐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세 이러다가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라서 소서는? 죽음의 문제 여섯 번째? 오잖아 그치? 여섯 번째. 응. 반드시 죽잖아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벌과 영생 영생의 시작인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이 영적 문제 소속의 문제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을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죽어서도 영벌 그래서 아 죽음은 그만이다 자살하는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든데 죽으니까 영벌이야 영원한 지옥에서 그치? 그리고 이러한 나는 나 혼자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또 씨를 남겨. 그게 뭐냐면 후손이잖아. 자, 이 후손이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더한 문제를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이 후손은 나야 나. 그치?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거야. 어디에서? 이 지옥에서. 사실은 여기서 살아서 지옥을 누리는 곳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게 뭐지? 십자가. 자, 십자가.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는 진리가 되시고 사망 문제 해결하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구원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속 속이고 있냐면 요 사단이라는 존재.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속이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어린아이가 보는 눈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잖아. 내 시야가. 근데 내가 조금 자라서 보면 여기까지가 보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서 보면 여기까지 보여. 내가 비행기 타고 보면 전체가 다 보여.
근데 내가 인공위성 가서 보면 전체가 다 보여. 근데 내가 자라지 않고 여기 정도에서 보면 내 시야가 단데 이 사람 뭐냐면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이 전체거든. 사각지대가. 나한테는 안 보이는 지역인데 분명히 있는 지역인데 안 보이니까 이 밑에 있는 단계의 사람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단 이렇게 그래.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요 정도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불신자들 중에서 두 가지. 우상 숭배자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신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이 있어. 그래도 신이 있어. 나 한번 체험해봤어. 이런 사람은 제 정신이 좀 이렇게 심약해서 그런 귀신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말로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거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거든. 근데 없어. 그리고 제가 약해서 그래. 근데 그걸 체험한 사람은 쟤 바보네? 정말 있는데. 근데 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찾게 되냐면 종교를 찾게 돼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로점도 가서 보게 되고 혹시라도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하고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붙잡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만 가지 뭐가 생겨나게 되어지지? 종교가 생겨나게 되어지지. 그래서 수만 가지 종교는 뭐지? 다신. 결국에는 잡신을 섬기는 거야. 귀신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귀신은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네? 미가엘도 인정하고 루시엘이 있대 하고 인정하는데 혜빈 씨. 인정하는데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어리석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모든 귀신들은 정말 있는데 그 신들은 잡신들이야.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근데 그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고 이 육의 세계도 피조물이지만 영계도 그 귀신은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고 근데 창조주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겠지. 아, 이 사람도 안타깝네. 유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 그리고 작아요. 자기네들만 맞아. 쟤네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야. 꼭 자기네들만 맞다 그래. 꼭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외골수적으로 생각을 하지.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를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 저쪽 뭐 종교도 맞고 이쪽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다신을 섬기는 거나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율법에 묶여 있어. 그래서 종교는 나쁜 얘기 안 하잖아.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다 좋은 거야.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래서 저렇게 살라 그래서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면서 이제 여기에 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는 건 다 도둑이라 그랬어. 도적이라 그랬어. 공중건세 잡은. 사단이 속여.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속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공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여야지. 자녀에게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이긴 한데 땡깡 부리고 주세요 하는 거 그거 다 길이 아니야. 그건 다 사단이 가르쳐준 거야. 열심히 한번 해봐봐. 40일 기도 해봐봐. 금식 기도 한번 해봐봐. 들어준다니까 지성이면 감춰드리는 게 이게 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성을 드리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찾아온 거 그리고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준 거 내 열심을 너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열심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이걸 묻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알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제 이건 올바른 길이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면은 자꾸 이 사단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어. 38년, 28년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그래서 지금 차례차례 이 사단의 전략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 사각지대. 왜 사각지대냐면, 내가 여기 요만큼 잘하면, 요만큼 잘한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나는 맞고, 요 밑에는 틀리고, 이 위에는 이단이고. 나보다 조금 더 지나치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단이야. 여기가 맞아. 이렇게 자꾸 되어지거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까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만나는 데까지 가야 사각지대가 없어져. 가려지는 구석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딱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 쟤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이게 아니라, 자, 누구만 잡아내면 된다? 마귀만. 그렇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게 만든 진짜 근본 원인인 요 사단만 죽이면 되는 거야. 사단만 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고 오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거든. 그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누구도 중간에 낀 사람 없이 직접 내가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나면 오해가 없잖아.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야, 혜진이하고 나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는 얘기를 제대로 잘 못 전해. 그러면은 제대로 잘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충분히.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해서 그냥 탁 던져놓는 이유가,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맞아. 그러면 뭐냐면 오해가 없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라고 청지기를 자꾸 보내놨더니 이 청지기들이 자꾸 변질을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되고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악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직접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왜 유익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메카가 돼.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되잖아. 찾아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미국에 있다 그러면 가야지. 그냥 진짜 비행기값 저기를 해갖고 미국으로 가서 한 번 얼굴을 봐야지. 그분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이유는, 내가 올라가야 성령,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잘할 때까지 몽학 선생으로 내가 1대1로 그분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존재지, 끝까지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30년, 40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목회자나 앞에 있는 지도자나 이모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지. 자, 예수님 죽으셨을 때 뭐가 찢어졌지? 휘장. 성막에. 제성소. 그치. 성막. 이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언약궤가 있는 곳이야.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대표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였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냐면 이 휘장이 찢어졌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이 휘장이 찢겨져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서 죄 있는 사람은 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야. 죄를 해결받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가 찢겨져서 누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지?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근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들어오셨어. 이 마구간 같은 내 마음속에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지성소 삼아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이 안이 지성소가 되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어지면 이 안이 지성소가 되어져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시간이 3년이 걸려야 되고 10년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주인 바꾸는 거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1년도 안 돼서도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되어지는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못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각지대를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렇게 함께하는 이 모임을 통해가지고, 예배를 통해가지고, 미선이가 누리는 하나님, 그치? 혜진이가 누리는 하나님, 저 미정이모가 누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리지만 우리 누구지? 준호도 하나님을 누리잖아. 그지? 사단도 알고. 사단도 알고. 아, 뭐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겠다는 거 알겠다. 정원이도 누리고, 정말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범이도 이렇게 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만 뿐만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메시지 속에서, 저런 문제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찾아내는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더 빨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정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사각지대를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어린아이에서 10년 20년, 나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에서 10년 20년, 그러니까는 그 머문 그 자리가 뭐가 되지? 성장.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고 소아마비다. 그러면은 그 뭐 성장통 뭐 이런 거에 좋은 거, 그치? 강아지도 부르잖아. 얘가 왜 안 자랐지? 얘가 왜 이빨이 안 자랐지? 그러면서 뭐 약을 찾고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안 자라나는 데서는 무감각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고 11조 한번 내주고 성가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거든?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야. 어디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와중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원수들이 이해가 되어지는가?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통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원수였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네? 그러면 나하고 원수인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나한테 이 사람을 주셨구나 하고, 정말 원수인데도 내가 사랑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진짜 사랑이 생겨지고, 그러니까는 이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이 상하관계가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뭐지? 좌우 이웃의 관계가 되어져.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진다는 증거로 뭐가 되어지냐면, 이 옆으로 이웃사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들이 안 되어졌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만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다윗이었잖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죽일 시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근데 너무나도 정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아니,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안 죽이면 이 사람 또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부하들은 너무 좋은 기회다.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있지 않냐. 동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죽이고 네가 왕이 되는 게 뜻이다. 하나님이 왕이 된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단련해서 세워주실 때 그때 왕이 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아. 다윗이 그리고 그리고 그 다윗 사울이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했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보면 너무 기분 좋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얘기를 하면 다윗이 기분 좋을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어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기분 좋게 전하 그 사람을 벌하잖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슬퍼주고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뭐지? 침례교는 맞아. 저쪽 교는 이단이야. 이단이 아니고 사단만 있을 뿐이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1단이야 기준이. 1단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2학년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2학년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되지? 4학년을 잡아야 돼. 4단을 잡아야 돼. 4단을. 그치? 그래서 사단이 단계단계별로 어떻게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자꾸 우리가 그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 종교 전쟁을 일으키거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십자군 전쟁은 성경적이지 못하지. 성경은 뭐냐면 차라리 네가 맞아 죽어라.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쪽을 선택해라. 차라리 네가 쫓겨나가는 쪽을 네가 선택을 해서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주도권 가진 그 왕에게 내가 뭐라고? 아니 사단이 지겼다. 사단이 지겼다. 징글징글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선악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한테 이가 갈려야 돼. 왜냐면 당했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 갈리지. 우리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한테 이가 갈리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도 사단한테 속았고 나도 사단한테 속았기 때문에 이가 갈려야 된 거는 사단이란 말이야. 영적인 도둑. 그래서 사단한테 정말 이가 갈려서 내가 일평생 요 사단 잡으리라. 그리고 정말 사람 살리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쭉 자라나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신앙, 신부의 신앙, 그지? 지금은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우리 요셉 목사님 그러거든. 신부단장이 뭔지를 몰라. 진짜 그 1대1의 만남을 되어줘서 그리고 지금은 재림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재림을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나한테 재림을 했다고 이미 언니한테 뭐가 왔구만 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왔지. 이미 성령으로 우리한테는 이미 다시 오셨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는 그 뭐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재림을 알려야 될 때가 예수님 뭐라 그래서 때를 따라 떡 나눠주는 자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거라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름등불이 뭐냐면 내가 제자의 열매,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예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누렸던 그런 것들을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정말 잊어버려. 근데 진짜 내가 그걸 기록을 해 놓으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다 떨어지고 내 믿음의 기름등불이 떨어졌을 때 그걸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 해주셨지. 이러면 다시 내 믿음의 등불이 확 올라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불신앙이 일어났던 것도 기록을 하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궁금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도 기록하고 그렇게 해두면 이게 뭐냐면 내 기름 등불이 되어진단 말이야. 내 믿음이 등불이 꺼졌을 때 늘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거든.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막 꺼져가지고 있다가 이런데 그거를 이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내가 제자를 세우는 때 이 사람이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지? 안 살아날 것 같았는데 살아난 거 보니까 지금 난 내가 믿음이었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끌어주네 이렇게 되어진다. 우린 서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 앞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 아니야. 이모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내 믿음 떨어질 때 여기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나는 또 그 사람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될 수 있는 그런 적이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충만할 근데, 때 그럼 많이 뛰어나야겠네. 그렇지. 많이 뛰어놓으면 돼. 많이 뛰어놓으면 그게 저축이네. 그렇지. 이게 저축이야. 던져놓는 게 저축이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 변액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는데 이걸 나눠주면 그지 그
내 파일을 다 날렸단 말이야. 우리 정원이 아빠가. 근데 내가 이거를 하이런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줬거든. 다 날렸는데 난 괜찮아. 왜냐면 이 요만한 그 USB에다 다 담아갖고 그 사람한테 줬거든. 다시 받으면 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손에 없는 장사라고 했잖아. 그치, 책임진 하나님 지금 그치, 진짜 그거는 진짜 손에 없는 장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던져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죄와 사단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죄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가 뭐냐? 첫째로 죄가 뭐냐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게 우리가 그러잖아. 아, 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가 되나? 아니요. 용서가 안 돼. 아, 저 여기서 그렇게 하면 벌금 내는 줄 몰랐어요. 용서가 되냐고. 깎아주시면 벌금 돼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영화였어요. 반창고에서 그랬잖아. 이게 벌금 200만 원이니까 벌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안 통했는데 여자친구 소개해준다는 게 통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누구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고 그리고 우리 사단.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사단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죄가 뭔지를 이제 오해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사단에 대한 무지. 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오해하는 것이 바로 죄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 알아버린구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기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커트라인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강 점수 우리 왜 40만 점 맞추는 것도 그러잖아.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게 몇만 점인지 해야 되는데 아 40만 점 맞췄어. 근데 39만 9천 이거야. 소름 끼쳐. 그러면 이제 200만 원 날라가. 너무 싫어. 그치. 근데 난 내 기준으로 대강 볼 때 대강 봤어. 대강 보니까 40만 점 충분히 넘겠네. 그럼 기본급 20만 원은 깔리겠네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우리는 그게 1점이라도 0.1점이라도 모자라면 200만 원 못 받는 거잖아. 그거인 거야 그게. 내가 대강 아는 거. 저희는 통화 시간. 그치. 통화 시간. 정말 정확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도 그 200만 원이 그렇게 그 1점 때문에 억울한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뜬히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올라갔는데 난 넌 몰라. 아,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는데 난 몰라. 이런 일이 생긴단 모른다. 말이야. 그치? 자,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거가 왜 죽였다 그랬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 자, 오해해서 죽였다. 진짜 구원자인데 진짜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경륜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정말 알았다면 그 예수를 죽였을까?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심을 알았으면 죽이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한 줄 아느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내 기준, 내 나름대로 메시아를 상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했기 때문에 내 상상한 거하고 맞지 않아. 전도자는 이래야 돼. 그것도 맞지 않아. 그런 기준을 어떤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나와야 돼. 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치? 자,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직분자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세워놔도 그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굉장히 오래 해먹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그 누구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왕의 촛대를 옮겼다라고 얘기했어. 옮겼는데 계속 왕을 해먹어.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졌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근데 다윗은 지금 왕이 안 돼. 근데 사울에 의해서 계속 훈련받아. 연단이 되어져. 그래서 그 연단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연단되지 않고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변질이 되어져 버렸잖아. 그치? 죄송합니다. 수술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야. 그릇.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헌신하기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으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어떻게 기도하지? 아, 기도해야지. 아침에 기도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알고 어떻게 바라지? 그 사람 좀 데리고 오고 싶다. 전도를 하기로 내가 계획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나의 달란트가 없을까? 나는 밥을 맛있게 하는데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난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헌신을 꿈꾼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뭐라 그랬지? 그릇이야, 그릇. 뭘 담는? 복음을 담는. 그래서 내 전도에 복음이 담겨야 되고 나의 기도에 복음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예배 속에 이 예배 속에 복음 없는 예배가 너무 많아. 복음이 희미한 예배. 그치? 율법이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 왜 받았냐니까. 내 생활에 아주 유용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 너무 은혜 받았대. 그거는 대학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좋은 강의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굳이 하려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굳이 하려고 목회자가 되냐고. 그렇잖아.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줘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걸 안 주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예배든지 그지? 이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야 된다고. 내용이 선포되는 말씀이 기도도 마찬가지. 그지? 하나님 주신 문제, 좋은 문제, 선지자를 누리고 그리고 제사장 이 문제 분명히 나의 실수로 온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고치시려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지? 제사장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문제 왜 왔냐면 분명히 사단의 역사도 있어.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 왜 왔지?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그럼 나는 사단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반드시 나는 증인 되겠네? 사단을 이기면 증인이 되어지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전도. 너무 기뻐서 내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면 돼. 근데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냥 고구마처럼 찔렀더니 이 사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물지 나눠줬더니 바깥에서 막 그냥 정성껏 막 이렇게 해줬더니 하더라고. 이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야.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거든 지금. 그지? 헌신하기 이전에 그 헌신 속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속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을 우리가 잘 봐야 돼.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안 전해주니까 이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습성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건 종교. 근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걸 하셨나 보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뭔가 해놓고도, 내가 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해줘놓고 내 힘이 빠지게 돼 있어. 아씨, 내가 이렇게 뭐도 사주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네.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교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총동원 주일이야. 그 총동원 주일이 뭐냐면 이제 태신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 뱃속에 이제 그 가슴에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을 배에 태중에 심는다 그래서 태신자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놓고 1년 동안 기도를 해. 근데 이제 그 총동원 주일이 이제 뭐 10월달이나 11월달이 되잖아. 그럼 거의 1년쯤 되잖아. 그럼 그 1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정성을 쏟아 이제. 막 뭐도 사주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주고 그 사람이 좀 필요하다면 김장도 하러 가주고. 근데 난 동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총동원 주일날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안 와. 실컷 다 먹고. 그러면 아유 그 인간 못됐더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다녀. 그건 뭐냐면 이거는 그 자체가 아닌 거지. 나의 의로 한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닌 거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유일하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건 뭐냐면 예배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가 아니라 뭘 열심히 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심히 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걸 열심히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이 문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사단을 알고, 내 인생을 무너뜨릴 그걸 아니까, 그치?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안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뭐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을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각을 뜨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죽이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예수가 죽었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왜냐면 그 의미를 모르고 죽이면 백정이야. 그냥 백정. 그치? 의미를 모르고 나 예배 뭐 주일 예배 공식 예배 다 드렸어. 백정이라고. 나 하고 있어. 백정이라고. 근데 정말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거, 내가 이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드리는 그것을 나는 원한다. 알고라. 이 율법도 그냥 지켰어 안 지켰어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줬는지 알고 하면 자유가 일어나는데, 알지 못하면 어기고 눌리고 지키고 교만하고 이 양쪽으로 다 죽는 거거든. 자로나 우로나 다 치우치는 거거든. 그치?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해. 그지? 자, 그래서 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이 뭐지? 나 엄청나게 많이 헌금하고 엄청나게 많이 예배드리고 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준 거, 그 예수의 그 보혈, 네가 그걸 정말 알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 그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그지? 자, 하나님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그치? 그치?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분을 믿든지 아니면 불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라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믿음직한 분이시구나. 믿을만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어떻게, 뭐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될까? 끝까지 책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 공의는 뭐냐면 불법을 범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시는 분. 죄를 못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용서해 줄게 넘어갈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 그걸 어디에서 해결하셨지?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이심으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지? 그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지? 예수는 죽고 예수는 죽이고 우리는 우리는 건지고. 자, 공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의를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과 용서를 하려고 하면 다 덮어줘야 돼. 공의가 무너져. 공존이 안 돼. 공존이 안 돼. 근데 그게 공존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버리고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어. 부활했어.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망가진 거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완전히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죽인 것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알면 안 된단 말이야. 깊고. 선지자자 사정왕!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받는 길! 사람 문제 해결, 이게 아니고 육신 입고 오셨네,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진짜 깊이 그리고 넓고 풍성하게 높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된단 말이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각지대는 없어지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사단은 이런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어지고.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그치?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복음이 뭔데? 물어보면 이렇게 복음, 복된 소식. 그래, 복된 소식이 뭔데? 몰라.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딱 보고 알아야 되겠지. 자, 복음이 뭐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지?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예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걸 몰라. 아,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진짜 중대 문제 세 가지를 통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오는데 중대 문제가 해결돼야지 수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그래서 그 중대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선지자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구나. 그 복음을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냐면 그 넓이와 넓이가 얼마나인지 길이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높이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깊이가 얼마나인지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야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터가 딱 박혀져서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그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게 되어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야 그게 아니야 막 오해를 시키고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알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냐고. 그지?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원어로 저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 아디아. 그래서 이 아디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에서 위반되는 것이 죄다. 아디아라는 뜻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의 선택. 그러니까 뱀이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다가왔고 가인이 아벨에게 의도적으로. 그지? 부지 중에가 아니라 우리 부지 중에 지은 것도 죄이지만 의도적으로 뭔가 다가가가지고 야 너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로. 너 근데 그렇게 성의가 좋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 딱 선악과 먹은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저기가 무슨 질문을 하지? 유도 신문을 하잖아. 네. 자기가 막 답은 이렇게, 다 있어. 응. 그러니까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다. 그렇다. 음식 중이다. 너 그런데도 그렇게 뭐 누가 좋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건드려 보면 얘가 이제 글쎄 말이야. 그때 그런 일도 있었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 입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의도적으로 다가와갖고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이간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죄다. 아디야. 그 다음에 패샤. 패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왜곡되고 탈선하는 것이 죄다. 선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죄는 뭐냐면 죄는 사망이야. 죄의 삭선 사망이지. 창조 원리를 벗어난 거. 자,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 속에서 그지? 근데 물 속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원래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얘가 죽는 거예요. 물을 벗어나서 죽는 게 아니라 얘의 창조의 원리는 너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얘가 그걸 벗어나. 그럼 그 법을 벗어나는 거잖아. 그 법을 벗어난 그 자체가 우리가 금발범은 뭐라 그러지? 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그 뭐지 게임하다가 금발 보면 아 죽었어 너 죽었어 막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그 금을 밟은 거야. 그 금을 밟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물고기는 물 속에, 그 다음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근데 그 뿌리에서 뽑혀서 아우 난 나무 땅 속이 싫어. 저 바깥에 좀 나가고 싶어. 나가서 예쁜 숲 안에 들어가고 싶어. 예쁜 숲 안에 들어갔어. 살아 있어. 근데 얘 어떻게 됐지 지금? 추곡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응. 그래서 원리를 벗어나서 죽는 거다. 탈선을 해서 죽는 거다. 왜곡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안 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 그치. 천주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은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다 못 지키는 죄인이야.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구원자가 필요해. 이거 여기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이 율법은 너무나도 쉬워. 지켜지게 되는 거야. 요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십계명 중에 한 가지를 어겨. 어떤 걸 어기냐면 천주교에서 이계명을 어겨. 자기네들 성경이 다르거든. 지금 천주교가 성경을 다르게 만들어버렸거든. 뺐어. 더하거나 뺐거든. 근데 더하거나 뺐는데 자기네들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계명에 대해서 뭐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돌 깎아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천주교에서 그런 우상을 만들잖아. 성모 마리아 상에 무슨 아기 예수 상에 뭐 성 베드로 상에 모든 것들 다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 이게.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읽어도 눈이 가려지면 이게 그렇구나 이게 넘어가는 거지. 이걸 막 중요하게 십계명에 이게 있네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나 깨달아지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이 책 말고 교리 공부하자. 교리 공부를 해야지 이제 무슨 세례명도 주고 한단 말이야. 교리 공부하자 해서 교리 공부에 들어가. 그러면 뭐지 그 교리 공부의 십계명에는 뭐가 없냐면 이계명이 없어. 삼계명이 이계명이 돼 있어. 쭉쭉쭉쭉 올라갔어. 4계명이 3계명이 돼 있고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잖아. 마지막 계명이 뭐지?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이나 어떤 것이든지 탐하지 말라. 요걸 둘로 딱 나눠놨단 말이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딱 10개가 맞잖아. 더하거나 뺐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우상을 얼마든지 깎아 만든 것만 우상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시금속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어기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 부인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꿔놨어. 그게 뭐냐면 죄란 말이야. 죄인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치? 그래서 다 생명 측에서 다 죄했어. 그치? 왜 죄하고 더하면 징벌을 더하리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죄가 뭐라 그랬지?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아멘.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누군가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아 구원이 이런 건가 보다. 아 요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그 사사기 시대의 죄라 그랬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법이 필요가 없어 진짜.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내 기준 내가 왕이 된 거지.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러지? 네가 주인 돼. 네가 주인 돼. 이게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 정도 믿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이 정도 하면은 구원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이 넘치게 들어가요. 지금 재림하시면 난 그냥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가 딱 되어지면 아니,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구원은 내 행위의 기준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종교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랬었거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지금 오시면 나는 구원이다 말이. 이제.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할 때는 혹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조금 내가 회복되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원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왜냐면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구원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그런 상태였으면 내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막 불안했거든. 근데 구원은 그 내 행위의 기준이 아니니까 자유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하타. 하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죄다. 그치? 대학 입시 커트라인에 미달되면 나 99점이야. 99점이라도 45점으로 떨어지나 99점으로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야. 커트라인에.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대학 떨어져도 막 12의 쌍곡선이 일어나잖아. 막 울고 웃고 일어나는데. 맞아. 응? 근데 내가 그 구원의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치?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난 넌 몰라. 그게 뭐냐면 영혼의 강도 만난 자. 지난주 얘기했잖아. 율법교사. 율법교사가 자기는 열심히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응?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건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를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복음이 기준인데 어떻게 하여야 너 율법교사잖아. 한번 해봐봐. 뭐라고 돼 있디 성경에? 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럼 하면 되겠네. 가서 해봐봐. 그랬더니 나 하나님 사랑은 지킨 것 같은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아르켜주면 내가 그냥 확 그냥 사랑해버릴 테니까 이웃 좀 아르켜주세요. 근데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지. 네가 지금 그 강도 만자 쓰러진 자지.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누구를 도울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온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야. 네가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막 이 율법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강도 만난 자. 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대강 아는 것은 모르는 거야. 그치?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답을 말해야지. 물고매 고매 알아? 아니요. 물고매 고매? 물고구마? 고구마? 그 어떤 사람이 그 퀴즈 문제 나와가지고 왜 막 알아맞춘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막 뭐 있잖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구마야. 답이 고구마야. 고구마인데 얘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야. 이게 설명하니까 고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고매 말고 세 글자 했더니 물고매 물고구마. 근데 고구마야. 답땡 틀려버렸거든. 그치? 그래서 대강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정답을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준을 대강 알았던 자들의 말로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 이것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가 지금 불신자가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수 있나? 있죠. 네. 주여? 누가? 불신자가? 불신자가 못하, 불신자가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나? 할 수 없잖아. 네. 네.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뭐했지? 선지자 노릇했고. 어. 나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 쫓아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야. 그치. 말씀 사역을 했단 말이야.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야. 그죠. 전도도 네. 하고, 어. 설교도 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표적 그런 거? 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구야? 어, 너 누구야? 불법을 해. 이걸 갖다가 뭘 행했다 그랬지? 불법. 불법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야? 내가 주여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단 말이야. 평생 교회 다니고 마르다 했는데. 마르다도 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귀신도 쫓아냈어. 권능도 행했어. 이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법을 벗어났네. 그치? 그렇지. 엉뚱한 일. 그리스도를 안 통했어. 땀문으로 엉뚱한 일 한 거야. 이름을 자, 이용했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잖아, 이게. 그렇지. 어. 행하지 않는 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함은 뭐 뭘까? 말을. 우리는 뭘 행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 이 사역은 예수님도 처음에 와서 했던 서론사역이에요. 서론사역. 예수님은 이런 서론사역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이 서론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일으켰단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하나님이야.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지? 서론사역이야. 근데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사단에게 속한 자,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난다 그랬지. 공중부양도 하고. 공중부양 하게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있어. 굉장히 뭐. 항문, 항문 수술 안 하고. 앉아있는 게 더 편한 사람이야. 근데 밑으로 더 빠지잖아, 그거. 아니야. 걔만 안다면 돼. 그치? 살이. 그러니까. 자. 기도해봐.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론 사역이었고, 이걸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본론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 그치. 본론 사역은 십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었지. 너희도 제자가 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잖아. 나처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제자를 세운 제자. 거. 맞아요. 그 12명 세우고 가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도 이제 이 길을 가야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니까 마이 와이프. 진짜 적이야. 저의 부인은 언니.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은 뭐냐면 지금 육으로 태어난 그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두연의 와이프야. 그지? 최정자 박덕렬 집사님의 딸이야. 정원이의 엄마. 정원이의 엄마야. 유리미의 이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론이야. 그지?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으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 놓으신 거야. 그치? 그리고 회사에 가서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세상 직장 동료야.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내가 사는 거다. 그 내가 이제 죽었다 딱 태어나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이거든. 자,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 거지. 두 번째 인생이지. 네. 네. 중생. 기억상실증. 중생. 거듭남이 중생이지. 기억상실증 얘기 나오나요? 네. 네. 그리고 이 거듭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그게 세례명이야. 이번에 할머니가, 야, 너도 세례명 있어. 유리와 막 이런 데 너무 뻥치는 거야. 나 막달레나. 열귀신 들어온 여자. 그래서 할머니, 맞아. 그게 왜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세례명이 온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났어. 그치? 일단 할머니가. 뭐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백날 뭐. 막달레나 미카엘이나 바오로 요세페나 이런 이름을 바꿔주면 뭐하냐고. 행실은 그대로인데. 그지? 신분 자체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업이고 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인 그 사명을 하려고 살아간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론 사역이야. 그 예수님의 본론 사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뭐라고 여기 돼 있어?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축복이나 문제 해결식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한테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요셉과 같이 아주 긴 동안 욥과 같이 아주 긴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 하나님이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럼 하늘 똥구녕 찌르면서 도망간다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반석위에 세워지면 이 십자가라는 이 반석위에 세워지면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아, 나는 이런 경험을 정말 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는 이딴 경험을 해봤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구나. 내가 언제 이렇게 못 살아보겠어. 내가 언제 이렇게 병들어보겠어. 그지? 내가 병든 걸 통해가지고 그 병든 자에게 다가가서 똑같은 자로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받는 거야. 넌 나 같은 문제 당해봤어?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아니, 저 반석이 그만큼 믿음이 굳건해야. 그렇지. 반석적으로 단단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 십자가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뭐냐면, 문제 오면. 깨꿀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흔들려버려. 깨꿀랑 위에 지은지. 시험 들어. 그래. 깨꿀랑? 깨꿀랑. 남이 죄 짓는 거 보도 깨꼴랑 시험 된다. 목사님이 죄 지어도 깨꼴랑 시험 된다. 목사님이 뭐 저래 그러면서 목사님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데 지는 지만 깨꼴락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본론 사역을
뭐지? 모르면 열심히 주여 주여 불렀고 나 이런 것 때문에 나 구원 받았고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상급이 있겠지. 상급 없어.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 그렇지. 어,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 간증이나 뭘 할 때도 저게 많. 그치. 어. 아, 내가 우리 남편이 뭐 뇌종양에 걸렸는데 뭐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갔는데 뭐 기도를 하다가 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 니네 엄마도. 예. 생명 연장이 응답이었냐고. 아니죠. 첫사랑 아저씨 만나고. 그치. 생명 연장 해주니까 딴짓 하더라고. 그러면 응답이 아닌 거야. 왜 연장시켜 주셨는데. 말씀 선포하라고 복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한 사람 제자로 세워놓고 그러고 가는 게 그게 응답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그 반석이 뭐냐면 십자가. 그리고 자기 나는 아니고 하나님은 담았습니다. 자 여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문제 오면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맞으니까 내 문제 빨리 해결해놔 이거잖아. 근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나는 틀렸고 이런 이상한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맞으니까 그 맞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내가 바라봐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신앙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맞아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젯밤에 밤새고 했어. 밤새고 했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다 비껴나가지고 이건 문제에 나올 거야. 이건 문제에 나올 거야. 100점 맞았잖아. 99점? 99점 맞을 100점. 99점 맞을 필요 없는 100점인가? 100점 맞았어? 5점. 100점 맞았어? 맞잖아. 그건 좀 억울하다. 100점 맞지. 인정이 없네. 어떻게 100점 맞았어? 근데 어쨌든 인정이 없네. 원래는 5개 틀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맞았어. 대박이다. 하나님 도왔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가서 0점 맞잖아. 카트라인에서 못 미치잖아. 그치?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아 요거 이 의도에서 이 문제를 냈구나 하면 대 우리가 겐토를 해도 그게 다 맞는 거잖아. 그치? 겐토가 뭐야? 대강. 말이야? 이렇게 찝는다는 말. 겐토. 모르는 중국어, 일본어, 저기 러시아어 영어 있으면 영차 듣고 오세요. 일본어, 중국어. 겐토가 그거야? 러시아어. 겐토? 겐토가 근데 겐토 뭐야? 아니래요. 겐토가 뭔 뜻이야? 겐토 일본말 아니야? 도시락 아니야? 겐토는 겐토고. 아니 그러면 어퍼 하는 아니 이게 보면은 대강 알면 모르는 거라고. 나는 그 잘 모르는데 겐토로 맞춘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 맞아. 그런 거 아니야? 대강 대강 때려서 찍어서 맞아. 일본어? 아니야. 맞아. 가라 한국 사람 같지 않아? 가라 전라도 방언 같은데. 그래? 아니야. 아니야. 가라로는 가리. 가라. 가라로. 그 일본어로 일본어로 그 비슷한 단어가 있어? 대충. 대충이나 뭐 그 교과서 말밖에 모르겠어. 그런 말. 궁금하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가 0점 맞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들이나 답 있어. 검포의 방언이래. 경북. 겐토가 검토야? 검토의 방언. 검토? 검토. 경북에서 많이 쓰는 검토? 가라는. 아닌데 난 그래 이상하다. 어쨌든 나도 많이 들었는데 집중하세요. 아니 겐토를 더 언니가 썼잖아. 집중을 언니가 해야 돼. 집중하세요. 네. 자 우리가 시험 공부도 출제자가 뭘 낼 건지 그 의도를 맞추면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열심히 공부해 놓고 내가 이렇게 기본 점수를 못 맞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카트라인에서 탈락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교회 가보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 겐토로. 열심히 믿어봐. 맞아 언니. 겐토. 겐토 일본어 맞아. 겐토?
겐토우에서 일본 말이에요. 겐토우. 겐토라고도 아니라. 일본 말 맞다. 일본 말. 언니 겐토. 겐토라고 돼. 정확한 발음은 겐토우인데 뭐냐면 대강이란 뜻이지. 대체적인 어린자 예상 어리짐작 어린짐작. 일본어였어. 겐토 맞아. 그래 우리 삼촌이 니 겐토로 맞췄지.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잘했어. 그래서 경북이. 아, 왜냐면 또 그 일본 방언이 이렇게 그 뭐지 경북으로 이렇게 네, 부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겐토우가 경상도 거치면서 겐토로 왔다. 스매끼리. 스매끼리 맞아 맞아. 스매끼리.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겐토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겐토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열심을 할 때 항상 예화를 드는 게 있잖아. 그게 뭐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빨래를 삶았어. 근데 빨래는 흰 빨래만 삶는 거고 면만 삶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빨래를 잘 삶는데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삶았는데 막 빨간 것도 집어넣더니 막 분홍색 막 이런 것들 막 실크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어머 색깔도 이쁘게 나오네. 아 빨래 삶는 게 참 좋구나. 막 그리고 나는 칭찬을 받으려고 나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로요? 어 진짜로. 4학년 때. 아. 4학년 때 엄마 때 갔다 왔어. 뒤지 맞지. 할머니 비싸고 맞아. 뒤지게 맞. 뒤지게 맞았어 진짜. 아 아파. 이놈아 가시나가 누가 이런 걸 하라 그랬나 미친. 우리 엄마 욕장하잖아. 그래갖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 막 그 비싼 옷들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는 내가 죽어도 이제 빨래를 하나 봐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됐잖아. 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열심히.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 게 낫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막 열심히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힘만 빠지고 안 되는 거잖아.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과 방향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하고 마칩시다. 자. 응?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군것질이 엄청 땡긴데. 아이고, 네가 하니까 그 과자를 혼자 먹어서. 땡기게 해줘. 물을 좀 먹자. 7단계 해봐자. 응. 이거 완전 재밌어. 응. 영진아. 7단계야 완전 재밌어. 서윤이입니다. 내가 자꾸 응진이라고 해가지고. 정서에 이때 내가 언니한테 와 난 이게 교인 2단계였네 맞아 그때 2단계인 거 알아 거의 대부분이 2단계야 거의 지금 거의 대부분 난 그랬잖아 난 영원히 자녀 나도 2단계 내가 언니 처음 만났을 때 2단계면서도 나는 한 7단계인 줄 안 거야 혼자 나는 1단계였어 하나님도 별로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래도 불신자는 아니지 하나님을 교회는 나갔으니까 언니도 1단계 아니 교회 안 불신자 아니 교회 안에 불신자야 하나님이 안 믿겨졌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믿었어? 난 아예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생각된다고 아, 그랬다고 너는 진짜 너 불신자가 교회 나갔는데 난 불신자였지 진짜 이방 여자였지 루시네 그랬구나 오, 혹시 함이십니까? 누가 루시였네 그래도 불신자가 더 잘 알아 이방 여자가 어? 유다의 집안은 온 거지 어떻게 보면 연약이 지금 그래, 맞아 다말이야 다말 다말이네 룻 다말 다시 유 이모 이거 타줄까 하나 더 먹고 싶다 타줄까 아니야 그거 아니지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 그지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네, 자, 이 불신자는 이방인 불신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무신론자와 다신론자 신은 없다 신이 어딨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 네. 그치? 무신론자 내 주먹만 믿는 자 어, 그치?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다. 맞아. 맞아. 연약해서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귀가 얇아서 그렇다. 맨날 혜진 씨한테 혜빈 씨가 너는 귀가 얇아서. 귀가 얇아서 그렇다. 하나님 가장 없다. 주님 잘 섬기고 있으면서 혜빈 선주님. 매일 내 주님. 주님. 그래서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래. 사람 무신론자. 그런데 이 무신론자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을 찾아. 방법을 찾아요. 종교를 찾아. 그래서 그 있잖아 지난번에 온 정은혜 권사님. 그 정은혜 권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원래 무신론자였거든. 근데 40대 때. 40대 때 무신론자였는데 나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만나고 얼마 안 돼갖고 그 1차 합숙에 왔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신론자였는데 그분이 근데 자꾸 자기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하고 불화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다른 문제는 다 괜찮은데 그 남편하고 불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 뭐지 이렇게 그 남편이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가정폭력 그때 한참 그 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선생님이 아 그분이 목욕탕에서 뒤에 그분이었어. 영혼을 팔아서 이게 왜 이래? 이 불이 왜? 이런 사단 씹새끼. 아 이거 꺼졌나 봐봐. 안 꺼졌네. 아 이건 안 꺼졌네. 아니 이게 지금 전체 전기가 나갔네. 전기 나갔다 떨어졌네. 아 지금 맞네 언니. 할머니가 이걸로 바꿔줬네.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안방을. 십자가네. 냉장고 다시 켜지잖아. 너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 맞네. 안방에 LED 등을 십자가로 바꿔줬네 할머니가. 갑자기 왜?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그분이었구나 언니가 나도 몰랐어.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냥 뭐 박사학위 뭐 이런 거 계속 따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인데 자기 집에 이제 일하러 오는 그 있잖아 아줌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그 아줌마가 그 집안의 문제를 알잖아. 거기 그래서 지혜네 엄마 거기 가서 돈 바치는데 거기. 그래갖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선생님 이 문제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야 이 집안에 거기 뭐가 날라가고 때리고 남편이 맞아. 한다는 걸 그걸 다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분은 그때 뭐 축협조합장인가 하여튼 좀 그 지방에 울산 그 지방에 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지. 아니 지금 같이 안 살지. 안 살지 그때 이혼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와갖고 그러면 나 따라가겠냐고 한번 해보겠냐고 그러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아, 남녀 호랑개교였어. 그래갖고 이제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어딜 갔더니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한 시간씩 그거를 남녀 호랑개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 낫는다 그래갖고 1년을 그거를 했대.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래. 안 되지. 아, 야,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러고 그걸 내려놨대. 근데 또 앞집 아줌마가 무슨 학부형인가 그랬는데 앞집 아줌마가 또 와가지고 정말 이 문제 해결되고 싶냐 해결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전도자가 없었네. 그치.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이렇게 옷 입고 그 무슨 천도교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 제사 지내고 미소님하고 갔던 데잖아. 대순진리교. 아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 그 대순진리교를 언제 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그 옷을 입고 제 지내는 그 하얀 그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이제 조상한테 이제 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리고 돈을 200만 원인가 얼마를 갖다 바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자기는 너무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200만 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근데 너무나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맞아. 엘리트잖아. 엘리트인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니까 종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신론자 그지? 그 신을 찾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솔깃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거기를 갔단 말이야.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조상님의 창고에 곡식이 비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곡식 값으로 200만 원을 내놓으라 그러더래. 200만 원을 내놨대.
근데 내가 지금 돈은 얼마인지 5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그래갖고 그거를 내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래.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해결이 안 되냐 그랬더니 조금 더 모자란다 그랬더래. 에라이 씨 이래갖고 이거 아니다 이래갖고 이것들 사기꾼이네 하고 그걸 그만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부끼리 둘이 부부하고 자기 또 다른 친구 부부하고 넷이서 자기네 결혼 기념일 날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잘 왔대. 아무 일도 없었대. 남편이 무슨 화가 날 일이나 이런 일도 아니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자기는 가방을 여기다 놓고 차키들 여기다 여기 거실에다 놓고 들어와서 이빨 닦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와서 딱 막 때린 거야. 근데 그 쇠뭉치 같은 이거 갖고 이 여자를 때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기절을 한 거야. 기절을 하고 피 흘리고 그러고 일어났는데 안방에 보니까 문이 삐끄덤이 열려 있는데 침대에서 자기는 텔레비 틀어놓고 뒤집어서 자고 있고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술 취해서 자고 있고 애들은 겁이 나서 못 나와. 딸내미는 이대를 나왔거든. 근데 이대 기숙사에 있으니까 얘는 딸내미는 없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나와서 말리거나 하면 더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는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 안에 있고 자기는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떡이 져있더래. 피떡이 져있더래. 그리고 이거를 지고 내가 이러고 죽겠다 싶어갖고 이걸 짚고 그리고 기어갖고 나와가지고 그 뭐지 열쇠를 가지고 기어서 내려왔대. 기어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갖고 가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다들 기절을 하잖아. 이 환자가 머리 피떡이 돼갖고 여기 완전 이혼감이지. 이런 사람으로 그래갖고는 그게 한두 번이었겠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자를 만난 거야. 어떤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와서 복음 전해준대.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거기서 영접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자기 남동생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교회. 남동생이 그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대. 왜냐면 교회하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였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신론자가 됐잖아. 다른 종교를 찾았잖아.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언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진짜. 아니, 그래. 교회를 들어오기까지도 힘들다 이모. 그렇지. 40년이 걸렸네.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나처럼. 이모 그러면은 봐. 그렇게 해서 다신론자가 돼서 그런 귀신한테 응답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치. 그게 더 문제지.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돼? 아 이걸 먼저 합시다. 한계가 오지. 그러면 저렇게 설명해도 막 금방 알아먹을 걸. 저게 나였는데 하고. 자, 그 이 다신론자. 그러면 이제 막 다신론자는 다 막 그 어디를 가든지 우상이 있잖아. 우상 숭배 가서 절하고 정한수 그치. 떠놓고 절하고 나름대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 불교에도 갔다 천주교에도 갔다. 이게 이제 1단계야. 아 멀었어. 7번까지. 이 1단계가 7일길이야? 이 뭐지 2단계가 뭐지? 교인. 이제 교인이요. 교회를 왔어. 교인. 종의 신분이 천주교회라서 종교인이야.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연히 기독교인.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투쳤지. 자,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뭐, 전도를 해. 뭐라고 전도하냐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드셨고 이 귀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 맞아. 야 거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넓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인간적이야, 맞아. 다 있는데 니네는 니네 갈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남의 종교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피조물을 아는 사람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아니야.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피식 웃지. 그다가 어느 날 이 신들에 대해서 실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귀신장난이구나. 자기 믿으라고 자 복채내라고 그러고 막 이런데 이제 쏟고 나다 보면은 그래
창조주가 있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 그러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피조신이 이기겠어? 창조주가 이기겠어? 창조주 하나님이 이기지. 아, 그러니까 유일신.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든 그 신을 내가 이제 믿게 되어지는 단계. 이 사람이, 이 사람들 보면, 아유, 귀신 섬기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저 몰라서 저 앞에 가서 절하고, 뭐, 돼지대가리 놓고 이렇게 한다.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들의 전도 대상은 여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지. 니네나 믿으라 그러지. 이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이단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는 안타까운 현장이지. 애통하네. 근데 나가갖고 막 싸우고 오지. 안 믿으면은. 아각대다 와. 안 믿으면은. 거기 아니라고! 하면서 말해서 싸우고 오고, 막 이렇게 되고.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 전도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 때문에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또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 교인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데, 뭐부터 접하게 되어지냐면, 종교 생활. 율법부터 접하게 되어져. 아하. 사랑이 없죠.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접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접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냐면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겠구나 생각하니까 뭐 그럼 주님에 맞으면 안 되겠네. 아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네. 이게 이제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예배 못 빠지겠더라고. 두려워서. 똥 닦을 때 어떻게 했나.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이제 잘못 알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신분.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종의 신분이야. 종의 이스마엘. 주인 눈치만 보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약속의 시간표에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 몸종을 통해갖고 자기 씨로 아기를 낳거든. 그게 이스마엘이거든. 그 이스마엘은 뭐냐면 아무리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하고 했어도 종의 신분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종처럼 섬겨.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아, 내가 뭔가 십일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하다가 오늘 가다가 사고가 났다. 아, 내가 이거 못해서 그렇다. 십일조 못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야. 종의 신분.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난 전부 다 거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인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탁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마르다. 교회 일이 되어지는 거야. 교회 일. 교회 안의 일. 뭐지? 안 해본 게 없네. 성가다 배우고. 육신 봉사. 성가대도 하고. 식당.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주차. 그러니까 이제 차량운행. 성전 안에는 들어왔지만 성전 뜰만 밟은.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다 했거든. 그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 옛날에 그 성막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뜰을 보면서.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눌려.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야. 그지? 어떻게 있지? 한계가 있어.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봉사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해. 나만 해. 그러면 왜 쟤네들은 안 하지?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미안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마르다의 일이야. 그지? 예수님이 잘 가시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는데 그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마르다는 언니인데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식사 대접하느라고. 예수님 식사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닌데.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떡을 나눠주려고 왔는데 말씀의 떡을 나눠주려고 왔는데 자꾸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자꾸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마리아는 그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만 들어. 그러니까 마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아우 쟤 좀 보세요. 내가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이 지금 밥 찌짐이 부치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기 앉아서 말씀만 듣네요. 얘 좀 도와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는 너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러내는 그 일에 충성을 했더니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었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옥합은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할 때 혼수품이거든. 근데 그 옥합에 그 기름 향유가 들어있는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자기 머리에다가 머리털을 수세미 삼아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 헌신하거든. 그게 뭐냐면 물론 모든 것들을 헌신했다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걸 한 거야.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그분을 알게 된 거야.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을 했더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리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하고 싶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그 누구지? 서윤이. 서윤이도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자. 석진아. 컴플레인. 정말 진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난 지 100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날 그냥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 좋겠냐.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 근데 이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육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계속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한단 말이야. 하다가 맞아. 보면 지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일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림이 아니라 눌림. 눌리는 거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맞아. 그러면서 또 바깥에 가서 전도를 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예수님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는 행복이 안 보여. 자기 눈에 이 사람의 눈에 행복이 안 보여. 나는 너 보니까 안 행복해 보이는데 너 따라가서 보니까는 막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러던데. 맞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지? 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인의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은 알아. 자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내 기준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지. 그지? 내 기준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슨 또 어느 네. 뭐 장로교회 교인이세요? 침례교회 교인이세요? 꼭 물어봐. 중요하지 않아. 맞아.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처치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 크리스찬이 돼야 되거든. 요건 처치맨이야. 이 처치맨은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이모가 컨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왜냐면 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저기서 십자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 뭐 이러면서 그 알기는 아는데 정말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기뻐. 주가 그리스도 되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예수님 정확한 복음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 그 복음 대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영접을 해. 저때 진짜 죽이지. 이 영접이 딱 되어지고 나면 내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이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해주신 그 일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복음을 알게 됐어.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거잖아. 그렇지. 이 열심을 내가 딱 알고 나면 방종. 와! 하나님의 자녀. 너무 기쁘다. 예. 자녀로만 있고 싶어요. 그치? 뭘 버리게 되어지냐면 율법을 버리게. 얘를 버리게 돼요. 네, 네, 광종. 신나서. 그래,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을 버리고 방종으로 빠져갈 수 있는 시운.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지면. 정말 이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식음석이고
사단의 통로를 아는 거고, 이걸 내가 어길 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키고 싶다,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 자유, 자유가 일어나. 오 자유, 자유. 막 자유. 성은 오시오 이름. 술 한 잔에 성령이 취하겠어? 담배 한 대에 뭐 성령님이 기절하겠어? 숨 막히겠어? 막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막 전도한다고 그 현장에 막 오히려 막 휩쓸려다니 막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방주 안에서 이거 다 겪었잖아. 그치? 처음에는 뭐 술도 허락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다 겪게 하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면 이삭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뭐지? 약속의 자녀. 언약이 맛있어. 약속의 자녀. 자, 이 사람이 아기를 낳고 다니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되죠. 아직 어린이에요. 그치? 네. 근데 애가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영접을 하니까 이 사람 이제 막 나가가지고 야, 막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막 나 따라해봐.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시키고 다녀. 영적 기도를.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사산이 되어서. 왜냐면 이, 나와서 이 사람을 잘 길러야 되는데. 잘... 꼭 저 같은 사람만. 그치,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언니,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알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전도 대상이 교회 바깥이야, 불신자야. 뭐 저 사람 우상 숭배자네.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네.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네. 전도.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어디 교회를 다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 기뻤어. 너도 교회 다니니? 나는 장로교회야. 뭐야? 아주 기뻤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하면서 요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이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걸 알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딱 되어지면은 이제 전철 타고 가다가 성경 보고 있고 막 교회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면 요 단계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안 다니는구나. 요걸로 분별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잖아. 그럼 요 사람은 뭐냐면 성경 펴놓고 읽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까?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저 성경에 이거를 알고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부터 생명이야. 여기는 생명 없는 껍데기야. 특정이야. 근데 생명이 있냐 없냐? 저 사람 용접했어 안 했어? 생명이 있어 없어? 그냥 교회 다녀? 요거를 묻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묻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건드리고 그래? 저 사람 믿다니까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위에 단계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자꾸 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있잖아. 기존 교회야. 기존 교회. 대부분의 기존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물론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겠지. 근데 이제 이 다락방 교회가 뭐냐면 여기 교회야. 복음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복음 선포하고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이 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참 율법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근데 왜 그 방해 세력이 일어나냐면 알려만 주면 돼 그냥.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을 다락방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단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 틀렸어. 여기는 맞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안 끌고 가려고 해도 이런 걸 알려주니까 딸려가.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이단 이렇게 해 버려. 왜냐면 이단 해 버려야지 우리 교회 교인을 안 뺏기거든. 그렇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겁이 나. 맞아.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볼 때 안타까워. 교회만 다니네. 복음을 모르네. 생명이 없네. 율법에 눌려 있네. 이 교회 안에 일에 눌려 있네. 안타깝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이 보면 왜 교회다는 사람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어, 이단, 이렇게 되는. 왜냐면 자기가 1단이니까. 자기보다 높으면 이단. 높으면 이단이 딱 되어지는 거야. 왜냐면 진짜 이단도 있는데, 덮어쓴 이단이 되어지는 덮어쓴 거야. 덮어쓴 이단. 예수처럼.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자녀들이 방종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이건. 그래, 하나님 자녀 맞고 복음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방종에 빠질까? 그지? 그, 뭐지? 언니 밑에 그건 안 했어. 성전들 뭐? 다음 번제단. 그래서 이게, 이, 번제단이 뭐지? 가 뜨는데. 뜨는데. 아까, 태우는데지. 여 뒤에 보면, 나와 있어. 네. 그지? 각종 태우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각을 먼저 성막 안에,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다? 봐.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죄인이 각을 뜨고, 번, 그 뭐지? 태워요. 불태워. 그리고 그 피를 낸 거를 사발을 제사장이 갖고, 그 성소에서, 그 뭐지? 물두멍에서 내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그 뭐지? 언약궤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은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은자. 시은자에 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속죄소야. 이게, 뚜껑, 속죄소. 이거는 그냥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성전 뜰만 받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낳는 종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은 뭐냐면, 내가 1대1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거, 예수를 직접 만난 거. 이게 영접인 거야. 이게 영접인 거야. 번제단까지 간 거. 그게 그러니까 회개까지 할 줄 아는 거지. 그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기까지. 아, 내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구나. 아, 오, 나는 자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뭐냐면, 거기서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지? 물두멍. 그렇지. 청소년. 그 뒤에 물두멍은 몸 씻는 데. 몸을 씻는 곳이잖아.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네. 몸을 씻는 곳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자라듯이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야 된단 그렇지.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와 여자 숫자는 세지 않았어. 구약에도. 그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셌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자라나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돼. 안 그러면 사단한테 다 당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지. 비밀. 그치? 응. 복음의 비밀. 일단 거기, 그리스도인 거기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청소년 하나님 자녀가 이제 조금 자라나서 철든 하나님의 자녀 놀랬어 청소년 유림이 재채기에 조금 철이 들었어 철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 하나님이 자녀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철이 들고 나니까 정말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계획은 부모님 뭘까? 마음을 조금 생각하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왜 청소년이 되어지면 생리도 하고 청소년이 되어지면 2차, 어른들이 하는 2차 성징기가 맞아요. 나타나잖아. 그지? 변성기도 오고. 그리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정말요? 또 뭐도 하지? 리얼리? 아 그래요? 주유소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해보니까 맛을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지? 내가 집에서 집안일 안 돌보다가 우리 엄마가 어디 갔어. 근데 엄마가 하는 설거지를 해보고 엄마가 하는 빨래를 해보니까 양말을 확 뒤집어 놓고 다녔는데 내 인생에 양말 뒤집어 놓고 다니니까 제가 왜 양말을 뒤집어 놓고 다니지? 속상하네. 이걸 알듯이 내가 조금 돈 벌어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랬나? 청소년 알바할 때 다니. 근데 이 청소년도 나쁜 청소년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좋은 청소년으로 빠지는 길. 그래서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뭘까? 그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그걸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이 복음 플러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아, 내가 사단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길을 내가 막 삶으로 막고 있구나. 전도를 하고 다니는 내가 막 살면서 내가 막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정말 더 복음의 영향력이 안 끼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과 명을 함께 가지고 지켜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 이렇게 되어져. 그러면 뭐가 되어지지? 이제 깨끗하게 씻는 거, 이 물두멍의 신앙이 딱 되어지는 거잖아. 네. 그치? 생명이 네. 자라나고. 너희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니까.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 아직도 뭐의 지배를 받는 거냐면 하나님 자녀지만 육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린아이들 보고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했다. 맨날 육적인 것만 달라 그러고 육에 속했다. 아직도 육에 속해서 육에 속하면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지거든.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날마다 이 육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거든. 그치?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뭐지? 청소년, 군사. 제자 후보. 청년 군사. 자, 뭘 알게 되어지지?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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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싸움. 종교의 비밀. 종교의 비밀이 사단의 비밀. 그치, 사단의 비밀. 네.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이 구별이 되어져. 그치.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인데, 아, 지금 사단은 육신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경제 구원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부 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지금 사단에게 쏟는 거구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세계 종교화를 시켜버렸구나. 사단의 계획은 종교로 변질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필요는 진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제자, 전도자인데 사단의 비밀은 중직자가 필요해. 목회자가 필요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직분을 다 주는 거야. 그냥 권사가 필요해. 장로가 필요해. 아무리 세워놔봐라.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다 막힌다니까.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제자 한 사람 그리고 그 제자의 조직 그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말 그 육의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육적인 싸움. 우리가 육을 이기는 영의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사단과 싸우는 그 비밀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 전도하러 가가지고 너는 우상 숭배자니까 지옥 갈 거야 해놓고 오고 하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야. 몰리고 왔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겨주고 더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영적인 싸움이야. 싸움. 그지?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도움이. 그치.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 다음 단계는 뭐지? 성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성소. 진짜로 뭐지? 누구만 들어갔지 이 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되어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고 교회에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고 이 일에 갖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종교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비밀을 알고 내가 영적인 싸움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실제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제사장 너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거든. 그럼 아버지 한 사람의 하나님 자녀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에게 열리는 말씀과 조금 더 자랐는데 정말 이 친구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재산이 얼마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아주 세밀한 일을
어린아이한테 얘기해 줄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 주실까? 그지?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서 열리는 말씀과 여기에서 열리는 말씀과 여기에서 열리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야. 청소년 시기에 열리는 말씀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단의 비밀과 그 다음에 많은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들이 열려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가 되어져. 군사. 그 군사는 선별이잖아. 그 기도원과 300 용사 할 때도 아무나 군사 시키나? 군사를 뽑을 때는 선발이잖아, 선발. 여기서부터 선발이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뽑을 때도 그 수많은 분들 중에서 영적인 얘기하면서 내가 이 떡주러 온 줄 아냐? 다 도망갔어. 선발 12명 됐어.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마귀였어. 그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별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자꾸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신부. 자, 요새 목사님이 자꾸 신부 단장할 때라 그러는데 신부 단장. 자, 천주교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지? 신부님. 신부님. 왜 신부님이라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신들이 신부라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수녀하고 신부가 결혼을 안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신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만 신부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는, 신랑으로 만나는 신부로. 바울이 뭐라 그랬지? 나는 중매쟁이야. 정결한 한 처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한 거다. 그지? 진짜 은밀한 것까지 둘이는 다 알잖아. 그렇지, 그렇지. 1대1로. 그지?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1대1의 만남.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예수님 제자 다 남자였잖아. 그니까 남자 됐는데. 여자 신부는 없네요. 여자 신부는 없어요. 수녀. 그럼 신부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왜 있을까? 어, 왜 신? 응? 왜? 이게. 혜빈 씨한테 물어봐. 천주교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 엄청난 잘 알지. 자, 엄청 틀리게 알지. 아, 귀여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는 속으로, 1대1 속으로 들어가야 돼. 모두가 다 그 신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5처녀, 10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걸로 그게 나타나 있잖아.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는 나도 들은 건데 결혼식을 그때 풍습이 밤에 했단 말이야. 진짜? 밤에 맞다. 신부가 등불을 들고 신랑 나 여기 있어 하고 방송을 나가는 게 풍습이었대. 그래서 등불이라는 그게 나온 거야. 아니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며칠이 이제, 걸릴 줄 몰라. 그래. 우리나라 함사시오. 그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돈 갖고 막 기다리듯이 신부가 등불 저기 놓고 그래서 결혼식을 두 번 하는 거. 어떻게 두 번 하냐면 그 신랑이 와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하고 그 거기서 있다가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신랑의 집에서 또 결혼식을 하는 언니 이게 똑같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부 혼인 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셨으니까. 그럼 언니 우리가 제주도 사람은 다 복음적이네. 아, 그렇게 제주도 해? 그렇게 아 결혼식을 그래, 하고 신부 집인가 가서 다시 거기서 잔치를 이틀인가 3일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그건 거꾸로잖아. 신부의 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신랑인지 신부인지 제주도는 그렇게 해요. 아무튼 진짜요? 며칠에 결혼을 한 판 아니 한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더라. 그래. 모세만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대면해서 만나고 모아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 이게 막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38년을 돌린다니까 사단이. 그럼 여기서 이 다락방 교회는 여기서 38년을 돌렸어. 여기서 또 똑같이 또 직분을 올려서 또 이렇게 또 되어진단 말이야. 자, 이 청소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안디옥 교회야. 여기서 지금 다락방에서 방종하는 거 보고 이 방종은 아닌데 그러면서 복음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복음과 율법의 중요성을 알려준 교회가 여기였어. 근데 여기서 이 단계를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율법 그 다음에 신부 단계는 언니
복음, 율법, 사랑인가? 그렇지, 사랑. 사랑까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그, 뭐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맞아.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지. 아홉 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세요, 언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희화? 뭐지? 자, 양, 기, 화, 충, 온, 절. 자, 뭐지? 사람, 희락, 화평, 자매,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가 이걸 맺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분과 만나서 대면하고 그 사랑을 받다가 보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었는데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고 아, 열받아서 아직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의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멈춰서도 안 돼. 네. 왜냐면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게 될 수 있어요. 음녀. 그치? 아 음녀인데? 음녀 맞아, 아닌데? 맞아. 나 혼자만. 나 혼자 교주되는 신앙이 되어져. 이런 사람 없어. 저기서 멘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끌게 되어지면 단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어지지? 교주가 되고 교주가 되어지지. 나한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해.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신앙까지 가야 되냐면 친구가 되는 신앙, 벗된 신앙.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치? 그래서 친구의 신앙으로 되어지면 너 이거 하고 너 한다고? 아, 이거 하고 끊으라고. 시간 그거 듣고 잠깐만 봐봐. 아, 이게 끝이야. 이게 지금 알려주는 거. 이거 녹음 끊기는 거. 그래서 친구. 왜 뭐지? 이 친구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선교. 파송. 만약에 내가 나만 신부가 되어지고 나만 1대1로 만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면 나는 교주된다. 그치? 그런데 모두 다 신부의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중매쟁이로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이제는 함께 모여도 되고 파송해도 되고 그래서 진정한 파송이 일어나야 돼. 계속해서 모이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야.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하면 그 사람이 교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만이만 교주가 아니고 지금 막 은퇴할 때까지 계속 앉아서 그 사람들 갖고 계속 있으면 그게 교주라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세포 분열이 되어지듯이 정말 이 모임이 나중에는 없어지고 또 우리 미선이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리 누구지? 미선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갖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장님 뭐라 손잡고 가세요. 안 돼.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나무로 말을 아니, 하자면 가끔 불러. 필요할 때.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그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지라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정말 내 속에 이 작은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이게 생명이 있는 거라 보니까 작아도 생명력 있게 열매가 맺어지는 새들도 깃들도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하늘에 썩어진 밀알이 되어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라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고 내 가정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런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되어진다. 그치?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다 아우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보면 7단계에서 보면 사각지대가 없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 모든 사람 품어야 되겠구나. 거기가 이제 언니. 지구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지만 아니면은 우리 교회만 오라. 여기만 오라. 이렇게 딱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만 읽고 마칩시다. 네. 자, 어디지? 12페이지, 그지? 12페이지. 자, 7단계 사각지대의 특징은 전부 다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내가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이 밑에 단계는 이해가 되었는데 위에 단계는 이해가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다. 나는
안 보이고 내 아랫단계는 훤히 내려다 보이고 내 윗단계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보다 지나치게 보이고 고지식하게 보이고 광신자처럼 보여.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나보다 더 이렇게 높은 사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걸 보면 정말 사실 예수한테 미쳐야지 우리가 게임한테 미치겠어 뭐한테 미치겠어 그치? 자 그래서 2단으로 보인다. 자신은 1단이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바로 내 기준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되어주면 정오의 해가 비치듯이 제일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그림자가 없이 내 모습이 훤히 내다 보이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아랫단계 사람들은 아우 저것도 모르네 살려야 되겠네 좀 전도 대상이야 안타까운 현장이야 그치? 근데 자기보다 윗단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내 윗단계가 안 보이도록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 기준이다 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모든 게 열린 마음이 돼서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딱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건 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 아, 그렇지? 네. 그 이상의 지식은. 그래서 내가 그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 66권이 기준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다. 아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고 믿고 싶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그지? 이거는 할수록 죄가 되어지는 거. 나 열심히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잖아. 자기 기준의 하나님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이 얘기를 하잖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틀리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이단이야 하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 그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래서 사단은 태초에 인간에게 나타나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되다. 네가 왕이다. 네가 기준이다. 네가 세상의 기준이야. 지금 모든 이 세상에 학문은 자존감 키우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 이거 예전에 CF 대사잖아. 이멋대로 내가 커질수록 그림자가 자꾸 크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점점 그림자가 크게 되어지지. 맞아. 그래서 그런 즉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게 딱 되어져요. 그치? 자, 복음을 깊고 넓게 깨달아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누가? 내가. 그치?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커지고 교만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신앙의 초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열두 사도들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을 했잖아. 그치? 동행을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도야 제자야. 근데 넌 예수님하고 동행도 안 했잖아. 무슨 제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난 세계복음화의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더 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지? 그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고백인데 베드로에게 AD 48년. 언니 한번 읽어줄까? 뭐. 2장 8절. 2장.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사도지. 그래,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큰 자로 자기를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AD 55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제 복음이 점점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이 있으면 그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야. 이러면서 자기가 낮아졌어. 자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그 뒤에 AD 63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이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서 두겔로와 허모게네에게도 있느니라. 뭐 뜻이야? 뭐야? 미안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줘. 썰.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도야. 난 사도, 니네들 사도면 니네들보다 더 큰 사도야 했다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니네들 중에 제일 꼬레비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죄인이야. 이렇게. 맞아,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난 더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진짜 복음이 깨달아졌나, 안 깨달아졌나,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한지. 내가 진짜 목사다.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나는 더스트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먼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신앙에 올라갈수록 감히 목사한테, 감히 권사한테 난 장로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은혜지. 그지? 그래서 복음은 원래 빛이잖아. 근데 어떤 빛이냐면 광현미경. 아주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미세한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눈이고 레이저 광선 같은 그런 빛이기 때문에 가려진 희미한 빛, 희미하게 깨달은 복음 앞에서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이 방에 불이 좀 희미하게 있으면 여기에 먼지가 있는지 뭔지 잘 몰라. 우리 어젯밤에, 엊그제는 밤에 정원이가 가진 손전등, 손전등 정말로 깜깜하거든. 그쪽에 깜깜하잖아. 우리 정원이 기숙사 있는데. 근데 그 불을 딱 비치니까 그 앞에 있는 먼지가 맛도 아니야. 그래? 근데 이 먼지가 막 돌아가는 것들이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 깜깜한 밤에 그 후라시 불빛 앞에. 그리고 이렇게 번졌는데 여기까지 이 동그란 게 다 보여. 얼마나 밝으면. 그치? 있어. 처음 봤어. 되게 밝은 우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 개구리도 날처럼. 그래서 진짜 복음은 빛인데 이 빛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강력한 아주 세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아주 나의 작은 내 마음의 가늠까지, 내 마음의 죄까지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빛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불신자가 죄인이지. 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죄인이지. 1단계에서는 자꾸 촛불 같은 걸 많이 활용해. 그러니까 맞아. 촛불 집회하고 막 이래하고. 그지 언니? 그리고 막 이상한 데는 항상 촛불. 술집도 맞아, 맞아. 술집도 막 불구스름. 그래서 나도 안 보이고 그치. 사단도 안 보여. 근데 이 강한 빛으로 들어가면 아, 요게 사단이구나. 요게 죄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두운 카페 안에 붉은 빛 아래서 그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 불을 확 키면은 뭐 이 쇼파에 뭐 모든 거 막 술집 그 술집 맞아. 술집들이 원래 대부분 엄청 밝은 빛이 없어.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고 넓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괴수 죄인이야. 최고로 죄인이야. 그래 제가 가장 죄인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없어. 이 성경 거짓말이야. 성경을 해보하려고 내가 읽었어. 근데 내가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나를 해보하더라고. 그죠 언니?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해보하려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나를 조명하더란 말이지. 나를. 우리를 죄인으로 뭘로 해보하냐? 너 죄인이야. 이걸로 해보도록 하자. 말씀의 검으로. 그치.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세밀하게 요거를 풀어갈 거거든요. 다음 그 내일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기도할까요? 유림이가 기도할까요? 혜진님 옷을 끌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서연이요. 정서연이하고 둘이 기도해. 박성이. 안 해버려요. 둘이 기도해.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들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윤이 이제 곧 타지로 나가는데
이모의 기도처럼 정말 육신의 딸이었으면 가지 마라고 붙잡고 싶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모가 말은 안 했어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싶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 우리 서윤이 가서도 정말 하나님 더 갈급히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많이 허락해 주세요. 또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콘텐츠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 그것도 또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일도 주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나 자신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몰타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모를 특히 오늘 이모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예수님의 뜻, 그리고 제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몰타 가서도 하나님 말씀 끈을 놓지 않고 거기서 끈이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7단계까지 올라가는 길이 더 거기서 갈급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연수 마치고 돌아와서 조금 더 제 신앙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